와주시잖아. 안녕하세요. 시작했나요, 세시? 네. 몇 살이에요? 다섯 살이요. 어, 예쁘다, 근데. 너무 예쁘다. 괜찮아요. 이름이 뭐야? 윤하준. 어? 윤하준. 윤하준. 하준이? 하준.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결혼 10년 차 새쌍둥이 엄마 김은희입니다. 저는 새쌍둥이 아빠 윤상입니다. 나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윤하준입니다. 저는 것을 좋아하는 윤하입니다. 저는 우리 집의 막내 윤아랑입니다. 저희 삼둥이 가족을 소개합니다. 끝! 되게 예쁘세요. 아유, 아유, 아유. 미인이셔가지고. 한 명보다 더 예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이미지가 네. 네. 완전 다른데요? 그래요? 거기 네. 보여요. TV에서 보는 거. TV에서 어떻게 보여줘요?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진짜, 진짜로. 아니 근데 어떻게 딸 둘이 아들 하나를 인공수정했어요? 좀 힘드셨어요? 4년 만에 아기가 잘 몸으로 들어섰는데 네네. 19주 3, 4일에 착상됐어요. 아직 안 봤어? 그래서 아직 안 봤어? 아, 그 다음에 기억이 나? 엄마야 고마워. 큰일 났다 이제. 엄마 애기도 눈에 아는 건 어떡해. 어머니끼리. 벌써 엄마 눈이 빨개졌어 지금. 왜 그래 벌써.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엄마한테요. 와. 차. 조금 어렵게 아이를 가졌었는데 아이가 잘못됐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커진 상태에서 아기가 잘못돼가지고 그 아이는 또 소파 수술을 할 수가 없고 그 분만 하듯이 똑같이 낳아야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분만 대기실에서 다른 산모들은 아이를 낳으러 오는 건데 저는 볼 수 없는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그 시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낳고 없는 아기도 없는데 전몸살 앓고 뭐 이런 거 그냥 그때 좀 되게 많이 힘들고 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안 돼서 삼둥이를 인공수정으로 가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